남들과는 다르다는 그만의 재테크. 뭔가요? 제가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거는요. 바로 레고입니다. 그가 말하는 특별한 재테크 방법은 바로 블록 장난감. 재미삼아 만든 것이 시작이었답니다. 제가 한 4, 5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고요.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서 심심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취미로 하게 됐습니다.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부모님 집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볼까요? 용성시의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. 블록 장난감을 보관 중이라는 방을 열어보는데요. 여기가 제 보물창고입니다. 방문이 열리자 제작진을 맞이하는 어마어마한 수의 블록 장난감. 그 종류도 크기도 제각각입니다. 아니 그런데 블록 장난감이 어떻게 재테크가 된다는 건가요? 박스로 가지고 있는 거는 50점 이상이고요. 이게 작은 미니 피규어는 1000개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취미로 한 개, 두 개 사 모으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제품들을 정리하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제가 샀던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더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테크가 되었습니다. 그는 흥미가 떨어진 블록 장난감 사진을 찍어 가격을 책정한 후에 커뮤니티에 올리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요. 오래될수록 이제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요. 작은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배, 세 배 이상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제가 팔아서 수익을 남긴다기보다는 판매를 해서 다시 이렇게 또 제품을 구매를 하고 계속 취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돈을 불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수익이 흘러가야 될 곳, 돈의 제자리를 찾아가는 재무 목표를 미리 설정해야 됩니다. 그런 목표를 미리 세워야 재테크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수익이든 손실이든 부부가 수익을 행복하게 누리거나 또 반대로 어려움을 감내할 힘을 갖게 됩니다.